이마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기존의 이마 축소술에서는 흉터를 가려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죠. 이마 축소술하고 이마 축소술 흉터를 가리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제 영상 다음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. 근데 보시면 이제 이마 축소술 하면은 흉터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흉터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잘 해주셔서 최대한 안 남기도록 노력하지만 이제 무조건 의사의 기술로만 흉터가 생기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살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두피의 경도 등에 따라서도 또는 염증 여부 뭐 피지성 발달 정도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환자마다 아무리 같은 선생님이 잘하는 선생님이 하셔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봉합 부위에 흉터가 생기면은 이마 축소술 이마에 보이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. 그 이마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기존의 이마 축소술에서는 흉터를 가려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죠.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모발 이식술을 그 이 흉터 부위에 이식을 하고요. 측면을 여전부도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봉합을 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. 코너링이 잘 안 되고 이쪽에 흉터를 가리면서 여기 측면에 관자놀이 피크랑 해서 옆에 라인까지 둥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마 축소술로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을 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사례 뒤에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